지금부터 약3 5 0 0년 전에 하나님의 이 서민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오늘날로 하면 이집트에서 약4 0 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종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거기서 이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 0년 동안 연단의 세월을 거쳐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적과 꾸리는 가난한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중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모세를 데려가시고 그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난 땅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이 축복을 이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해요. 이제 신명기 3 1장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떨지 말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실 거라고 그러면서 칠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또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건드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열조의 줄이라고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가고 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열쪽에 약속하신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 있는데 요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 이편에서 계속 주저하고 거기서 망설이면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찾아오셔서, 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이요수아가 그렇게 계속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거기서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수아는 그때로부터 40년 전에... 애굽에서 구원받아주고 나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족장들을 뽑아 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올때여수하도 그때 갔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야 말로만 듣던 어마어마한 거인들, 아낙자손들 있잖아요. 그 어, 골리앗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그 당시 가나는 철비, 어, 철기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는데, 철병고로 올라로와는 아주 신무기를 가진 그런 강력한 군대가 있고,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많은 성들이 너무나 견고하고 튼튼한 그런 성이어서, 그래서 40년 전에 그렇죠 다른 갔던 정탐군들이 저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자기들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수한가 그걸 보고 왔잖아요 40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백성을 이끌고 와서 저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얻으라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걸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 이런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빨리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머뭇거리고 거기서 있으니까 자 3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고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네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요호수하가 그 백성을 거느리고 가난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밝은지 오늘 이제 17일이니까 17일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지체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요수아처럼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일은 당연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제일의 의무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으면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으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제1의 의무, 신성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코로나 걸릴까봐 코로나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신성한 그리스도인의 제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곳,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뛰기하고, 반려 체크하고, 손소독하고, 이런 그것을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그리고 이 정치권의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 때문에 계속 교회가 무슨 코로나 진원지처럼 그리고 교회가 무슨 코로나 이런 발언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지금 교회를 여론몰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스크를 벗고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식당, 식, 식당이 위험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 쓰고 거리뛰기하고 여러분 발열 체크하고 이런 거 명부 작성하고 다 이렇게 하는 이 교회가 위험합니까? 술집에 가서 여러분 술 먹는 데는 오픈을 해주술 먹네 가서 여러분 술 먹으면 방역수칙을 지킵니까? 술 들어가면 은 방역수칙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술집은 문 열어주고 교회는 전체를 2주 동안 완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해가지고 폐쇄하고 방송 요원만 20명 들어가서 알아오고 그리고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그런 교회는 폐쇄하는 이런 불합리한 조치를 하면서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식당 백화점 유흥업소 술집 버스, 지하철, 관공서 어디에도 교회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한명 나오면 교회발, 교회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어디에선가 감염이 돼 가지고 와서 교회를 들렸는데, 당신 다 조사하면서 교회 갔다 왔냐? 그럼 교회 갔다 왔다 하면은 식당에서 나왔다 하지 않고 전부 다 교회에서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 가면 코로나를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모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요 진원지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공포심, 두려움 때문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런 의식을 갖게 은연 중에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애배에 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확한 자기들이 낸 통계에 보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확진자 가운데서 거기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갔다 와고 걸린 사람 6%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원래 걸린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걸려가지고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애외는 있죠. 신천지나 또는 이번에 BTJ 같은 이런 데 이런 데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아요. 또뭐 지난번에 애국 운동한 이런 데서 그런 어떤 발생의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집단들을 이 코로나 이 문제로 가지고 그 실체를 드러나게 가지고 다 이렇게 다 이제 정리하는 또 그런 단계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포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천지가 거의 터져 가지고 전 사회적으로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죠그 다음에 이제 애국운동 한거 처음에 좋았는데 정치적 신념이 종교화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BTJ라고 하는데도 이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와 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무슨 빌 게이츠가 막 얼마나 지금 언론에 나오네요. 빌 게이츠가 그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맞으면 다 사람들이 노예가 된다는 식으로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지 말았는데 방역 수칙도 안 지키고 교회는 철저히 방역 수칙 지키는데 안 지키는 교회들이 다 문제가 거의 생기고 있어요. 모여서 밥 먹지 말라는 밥을 안 먹어야죠. 일단 애벨가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런 방역 수칙도 안 지키고 합수가면서 밥 먹고 이렇게 해 가지고 코로나 걸려 가지고 전 한국 교회에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예배를 못 온다고요? 성경에 비대면 에베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하나하나 흩어져 있으면 신자고 성도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 예수 그리소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 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고 뭐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못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때 주님이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는 거냐? 내가 너희 생사복을 주장하는 걸 믿기는 하는 거냐?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드리로 왔다 코로나 걸렸다해도 주님은 그것 자체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말씀대로 살라할때막 핍박이 오고 뭐 오면 두려워서 못 살죠 강하고 담대해야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데 왜 강하고 담대 어떤 환란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와도 강하고 담대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란도 오고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때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아, 고난이 오고, 한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핍박이올 때, 그걸 두려워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어, 그런 걸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내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왕립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계속 승승장구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바벨론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에 장관 정도 이제 자리에 오른 거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느부가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다 엎드려 절하라는데 이 다네레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 누구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걸 고자질하니까 이세 사람이 이제 왕 앞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왕이 그동안 너무 충성스러웠던 걸 보아가지고 이제 한번 용서해 주려고 뭐라 합니까? 너희가 지난번에 하지 않는 거 내가 용서할 테니까 이제 음악이 울리면은 그때 내 금신상에 절하라. 그런데 사드라 껌에 사고 아베 누구와 뭐라 합니까? 왕이요.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오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는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너희를 저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불무불 속에 집어넣을 건데 거기서 너희를 건지실 신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우리를 저 불무불 속에 집어 넣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느부의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무불 속에 집어 던지라고 해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느부가네살 왕이 이불 속에서 나온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 앞에 가서 무릎을 꿇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도 그 하나님 믿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야저물 속에 들어가 다 죽으면 어때? 이러면서 벌벌 떨고 네 왕이시여 우리도 당신이 세운 금시장에 절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생명은 건졌을지 모르지만 지옥에 가게 되고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왕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할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이 더 높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지금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유약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의 왕인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깡패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깡패 보스 두목을 만나고 나서 놀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놀래냐 보면은 막 보스들은 등치가 이렇게 대부분큰줄 아는데 그렇지 않대요. 어, 제가 아는 부산의 그 목사님도 그때 한번그 얘기를 하던데, 이제 그 전도를 해가지고 그 깡패 어떤 조직의 두목의 부인이 예수님을 믿어 교회 나왔어요. 신방을 오락해서 라 이제 간는데좀 마음이 조금 그러더래요. 아, 굉장히 막 험상 궂게 생기고 등치가 어마어마 클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사람이 그냥 그렇게 안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그 조직의 보수가 된 것은 뭐냐면 깡다구예요. 깡다구로 그 덩치가 적은데도 그 보수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냐면 강하고 단대해야 돼. 마귀는 다 다니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건 사람 찾냐 비리비리한 것들 벌벌벌 떠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공격. 아니 마귀가 달라들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가하고 담대히 나올 사람은 요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때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사우루왕은 등치도 커요 그리고 많은 군인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이 어때요? 골리아시아는 큰 거인을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거의 그 존와하서 가서 보니까 골리아시는 엄청난 거인이 나타났는데 이 거인이 나타나서 이봐라 하면서 막 너희들과 나오고 싸울 놈 있으면 나와봐 막 하면서 큰 소리 치니까 어떻게 돼요? 겁을 먹어가지고 싸워보지도 않고 다 도망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누가 갔어요? 다이시 부모님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 거기 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골리아시 거인이 나왔는데 소리 치니까 다 도망가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야저 사람은 백전용사에 너는 소년이 안 돼? 그런데 뭐라 아니라고 내가 할수 있다고 다윗은 뭐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안 된다는데 내가 가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저놈을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 물맷돌로 날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마귀를 무서워하면은요, 절대 이기지 못해. 제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력이 왕으로 와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할때딱 쫓아내는 데 어때요? 옛날엔 귀신아, 나가! 나가! 이런 데 뭐라고요? 절대 그러지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이 귀신아, 나가! 이렇게 굉장히 권위와 위험을 가지고 강하게 귀신을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아, 이요새 목사가 이렇게 하고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주님이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명 감당을 못 해. 여러분 왜 전도 못 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못알서 말을 잘못 해서요. 근데 제일 전도를 못 하는 원인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일을 사명감당하고 직분감당하고 아우 목사님 저안 할랍니다 못 합니다 왜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안수하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죠.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뭐 때문에 못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못한 거예요. 두려움. 모세가 안수를 하니까 지혜와 총명과 이런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능력도 은사도 임했어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모세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여리고도 정복하고 아낙자손들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축복의 땅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지체하고 있었습니까? 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저 땅을 얻으라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40년 전에 모세가 보냈는데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뭐라 옵니까? 아, 그게는 막 높은 성벽 있고, 철병관을 가진 군인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은, 거인들 보기에는 그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두려워서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12명 가운데 10명하고 안 된다는, 두려워서 안 된다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안 된다고 울고 불고 했던 사람들은 다그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강하고 담배 한 마음 가지고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그 축복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아우뭐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절대 그 축복을 못 받아. 그 제가 보니까 사업을 있잖아요. 크게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세상 말로 는 배짱이 좋아, 배짱이. 사업 배짱이 적은 사람은요. 절대 큰 사업 못 해. 아, 이거 해 가지고 뭐안돼 가지고 혹시 부도 나면 저고 망하면 저뭐어떡 이런 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사업을 크게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정주영 같이 막, 그, 김호중 같이 이렇게 배짱이 큰 사람들이 있잖아, 막. 이런 사람들이 큰 사업을 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받으려면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벌벌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받아요. 예비해 놓으신 여와 이래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가난 땅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어떻게 했는가 일본군이 순사가 있잖아요 딱 총을 가지고 에베당 와서 거기서 서 있어요 무슨 설교를 하는가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출애굽 시켰다 이런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 당장 끌고 가 주례설교를 절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일본 순사의 총칼 앞에서도 있잖아요.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 막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드리면 어떤가 이러니까 무서워 가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무서워서 예배 드리러 오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신앙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떤 고난과 활력과 핍박도 어려움도 이기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해야 사명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분명히 모세가 그랬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실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거인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철병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채가 높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 그 거인들, 그리고 그 군대, 그 높은 성벽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뭐, 여우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종모세와 네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가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일 거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수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기 뭐 우리 김지은 하나님이 뭐라요? 지은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오래만이 아니고 내년에만이 아니고 너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네? 그럼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잖아. 항상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요수아가 두려워했던 여와가 강하고 담대하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뭐하나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한다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할 것이며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나의 의로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없으면요, 두려워. 밤길을 가도 두렵고, 좀 어디 컴컴한 데만 가도 두렵고 있잖아요. 막 사람 만나도 두렵고, 별별 게다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렵질 않아. 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이 두려움이 없으려면 우리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다. 엘의새 친구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떻게 돼? 아 풀음풀래 던진다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잖아. 그거 뭐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란 믿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보겠습니다 또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랬잖아요. 네, 네가 그래불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도 그물이 너를 짓몰지 못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물이 타지아, 너를 태우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이런 말씀을 들었어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홍수 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불가운불 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도 환난 핍박이 올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가고 담대. 아멘.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내가 싸,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에 다 말렸잖아요. 네 같은 게 어떻게 저 그인하고 싸워서 이게안 된다고. 근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다 골리앗의 그 등치만 보고 막 벌벌 떨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걸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강하고 담대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문제도 작게 보여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적으면요. 별것도 아닌데 막확 큰일 난대, 큰일 난대. 이래. 얼마나 두렵고. 그러니까 믿, 처음에 예수님 믿었어도 믿음이 적을 때는 조금만 보면 만나도 어휴, 큰일 났구나. 막 이런데.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어때요? 다니엘을 볼때저 집에 큰일 났는데 그런데 어때요? 아무런 요동을 안 해요. 왜? 믿음이 있으면요, 이큰 문제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너와 함께할 거야. 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우리가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성령론을 이제 그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예수 믿으면 나 성령 받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고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 하도 주변에서 막 목사님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때 뭐 제가 그렇게 믿음이 크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니 거기서 있으면 인정을 받고 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모든 게 불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성경을 딱 읽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구세게하리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들 딱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하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 있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줘서 막 다른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제가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그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배에 오신 분도 있고 지금 차에서 또 아니면 지금 집에서 유튜브를 듣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때 주님이 이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우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의 선제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여우가 너에게 말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성도들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가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라고. 여러분, 이건 이 요새 목사가 하는 설교지만은 이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주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 또 하나는 우리가 영음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성령 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일을 만났어요 저한테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셨 두려워하지 말라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령이 그런 말씀 여러분 성령님이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어떤 이런 권위 세상에 어떤 그런 배경, 이런 것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와 함께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돼?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더라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와 너와 함께하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또 주님의 이 강단에 선포되는 주님의 종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강하고 담대해. 예, 네, 강하고 담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까? 사자구리에 그래. 기도하면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부터 한달 동안 기도하면 은 굶주리 사자고를 집어 넣는데 다는 전에 하던 대로 에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다 그대로 열어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할 거예요. 아니, 왜꼭그 시간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 창문 닫고 커튼 치고 밤중에 모르게 하면 되지.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왕이 조서에 그 쓰고 어인이 찍어져가지고 선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그 다락의 창문 에루살렘 쪽에 있는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날 잡아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만큼 강하고 담대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에스도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만이온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 때, 탁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공포가 됐잖아요. 조서가 써가지고 공포 됐어. 요 취소를 못 해. 그 나라 법은 근데, 왕비인 에스더가 어떻게 돼요? 왕 앞에 가서 이걸 한번 간청을 해봐야 되겠는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도 않아. 그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왜? 3일간 금식하니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단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 오전에 나갔습니다. 왕이 안 불렀을 때 오면은 그 왕이 호를 내밀었대 안 내밀면은 그 사람 무조건 그날의 법은 죽여요. 그런데 3일 동안 금식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화장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 오전에 나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왕이 이제 호를 내밀었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가고 담대하게 여러분 갈수 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특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려면 이그 영적인 야성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야성이 생기려면 통성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통성 기도. 속으로 있잖아요. 주여고 이렇게 라 속으로 하다가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이게 별로 제가 이제 많이 해봤습니다. 목에서 피 넘어올 정도로 제가 동성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목이 항상 몇년 동안 쉬어 가지고 어, 집사님, 어때? 일주일간 잘 지냈어요. 목소리가 잘안 나와. 그리고 여기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해도막흰 소리만 나오고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고 막 동성으로 부르지고 기도하고 나면요. 이게 성령 중만에 가요. 영적인 야성이 해가지고 세상에 무섭고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막, 팍, 얼마. 지금 그래,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인 야성이 다 죽었는데 이게 뭐냐. 통성 기도를 별로 안 하고, 파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정말 기도하면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자신감이 막 생겨, 기도하면 여러분이 주님이 그랬자 너 강하고 단대라. 그래야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말씀대로 살수 있고 기도 안한 사람 봐봐.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어.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 환란과 핍박도 이길 수 있어. 단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담대해지죠. 성령 충만하면 성경에 보면 뭐하고 비슷해요. 술취한 거하고 비슷하다 했잖아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 순절을 막 아,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담대하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막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정말로 담대해집니다. 담대. 그러니까 전도하라 해도 담대함이 없어서 전도 못 하고 사명 감당하고 해도 담대함이 없어서 못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냥 성령충만도 조금 받으면 안 돼. 강하게 성령충만을 받아. 아주. 충만충만하게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두려운 게 없어. 제자들 여러분 보세요. 아니,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소위관들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한마디로 우리가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그 전문 신학적인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 권력자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전화를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배경이며 학벌이며 권세며 이런 걸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 제대로 복음도 못 전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어부였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담대하게 전합니까? 얼마나 그렇게 담대하게? 그게 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너무나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볼때 너무 서글퍼요 너무나 권력의 눈치나 보고 정부 눈치나 보고 세상 눈치나 보고 사람 눈치나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를 신앙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사명 감당도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강하고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더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스테반이 얼마나 여러분 성령 충만했더니 돌로 맞으면서도 두려워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누구 말 듣는 게 오르냐? 그러면서 감옥에 가도 또 내놓으면 또 가서 절하고 또 절하고 또 절하고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르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될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증인은 원어로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가르유다 말고 이제 마티아가 나중에 제자인데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순교했어. 사도 요한만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는데 안 죽으니까 반모섬으로 여러분 유배를 보내고 다뭐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주고 목에 잘려 죽고 칼에 찔려서 죽고 다 이런 식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순교하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우리 정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강하고 담대한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보면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정말 신앙의 선조들은 그 포탄 속에서 떨어지는 속에서도, 그리고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정말 거기서도 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했지 않습니까? 담대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가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졌는데. 두려움 속에 있는 다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나야 하겠습니다.